안녕하세요, 유진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한 업스타일이에요. 똥머리에 약간의 디자인을 추가를 해서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스타일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업스타일 하실 때는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 머리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성도가 올라가요. 먼저 볼륨 살려줄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빼콤 추가해 주시고 얼굴 옆머리는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셨으면 가볍게 빗질해서 귀보다 약간 밑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양옆에 싹 당겨서 고무줄이 두피 쪽으로 밀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손가락 두 개를 안으로 넣어서 두피에서 살짝 바깥으로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볼륨 채워주시고 이 머리를 따주세요. 기본 따키로 기본 따키로 따셨으면 숱이 없는 분들은 가닥가닥 저는 워낙 층이 많아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머리가 많아서 많이 빼지는 않을게요. 왼손이 고무줄 묶은 부위 잡고 돌돌 돌려주세요. 돌려주셨으면 제일 안에 있던 큰 원이 바깥으로 나가게 손으로 펼쳐주시고 사면을 고정해주세요. 이렇게만 있어도 예쁘죠? 옆머리 따로 빼놨던 걸두줄 따키를 할게요. 여기도 두줄 따키. 손가락으로 꼬집꼬집. 살짝만 부피감 키워주시고 여기도 똥머리 위로 얹어주세요. 얹어서 고무줄은 똥머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감기는 중간중간 핀으로 고정해주시고 끝에 꼬랑지 머리는 번 안으로 들어가게 밀어 넣어주시고 왼쪽 줄도 가지고 올라와서 똥머리 위로 얹어주셨으면 번 꺾이는 부분에 또 실핀 하나 꽂아주고 번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밑에 잔머리 튀어나오지 않게 작은 핀으로 숨겨주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머리는 이렇게 미리 휘어놓은 U핀으로 이제 균형이 조금 맞아졌죠? 지저분한 머리는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서 머리카락에 스프레이 안 뿌리고
이렇게 손바닥에 스프레이 뿌려서 머리카락 만져주시면 이렇게 잔머리들이 깨끗이 정리가 되거든요. 머리에 직접적으로 스프레이 뿌리면 스프레이가 뭉쳐지기도 쉽고 얼굴에 스프레이도 많이 묻잖아요. 얼굴에 스프레이 너무 많이 뿌려지지 않게 얼굴 쪽 가까운 머리들은 이렇게 손에 스프레이 뿌려서 페이스라인 살짝 만져주세요. 이건 진짜 쉽죠? 업스타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품위를 올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